제작진과의 강렬했던 첫 만남. 울타리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랑이는 흥분에 지저대기 바빴었죠. 외부인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표정이 얼굴 빨개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녀석을 달래기 위해 간식을 꺼내봤지만 간식을 보고는 오히려 더 흥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갑자기 뭐가 화났어요 지금? 되게 흥분한 상태인데 사랑이의 표정과 행동 이런 것들과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 감정 자체가 읽기가 힘들어요. 화가 났는데 이게 진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울어서 아프게 해야지 라고 무는 건지 불안해서 물려고 하는 건지 되게 공격적이더라도 먹고 또 없나가 정상이거든요. 막 화가 나다가도 갑자기 막 간식 보고 좋은 표정 하다가 간식을 먹고 나서도 막 갑자기 화를 내고 다혈질인데 약간 조울증 같은 느낌도. 자유롭게 풀어놓으니 곧장 달려와 발을 물어버렸던 사랑이. 이런 공격성 때문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갇혀 있어야 했는데요. 아, 물기 좀 세게 무네. 이거 그래도 고무장화인데. 이럴 땐 되게 불안해 보이고. 근데 또 갑자기 와서. 지금도 되게 불안하다는 표현이에요. 낼름낼름낼름거리죠. 자기가 예측 못하는 자극이 들어오면 진짜 예민한 아이들은, 사랑이 같은 아이들은 물어요. 몸에 항상 불안이 많은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환경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되게 예민한 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지환이에 대한 공격성. 외부인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것도 사랑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짖는 소리가 안 나는 시간이 거의 없겠는데요? 지환이 성격을 보니까 남자아이고 되게 활발하고, 그죠? 그리고 막 동물 같은 거 다 좋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엄청 좋아해요, 동물. 그쵸. 그래서 막 다가갔다가 이렇게 물릴 뻔한 적이 있는 거죠. 지환이 같은 경우는 예민한 사랑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다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애기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행동 제한이 없어요. 내가 짖고 무섭게 표현하고 아까처럼 막 앙 하고 이러면 사람은 안 하잖아요. 우리 성인들은. 근데 지환이는 그게 없잖아요. 강아지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짖거나 으르렁거려도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는 거기에 대해서 결국엔 마지막엔 공격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되게 지금 안 좋아 보이지만 잘해놓고 계신 거예요.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이렇게 갇혀 지내는 중인데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 얘를 어떻게 저렇게 가둬서 키워? 에? 저렇게 조그만 공간에 가둬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공격적인 강아지와 애기, 사람 애기를 같이 키울 때는 이런 게 또 필수기는 해요.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 지환이 안전이에요. 어떻게든 같이 살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